오직하게 땅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 참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둘로 시작해 여덟이 됐다. 그저 함께여서 좋은 소박한 행복. 하루하루 인이 있어, 재미있어요. 들판의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다. 공들인 만큼 결실을 맺으리라. 솜사탕처럼 달콤하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여덟 사람 늘어난 식구 수만큼 눈물도 웃음도 늘었다는 유미 씨. 아니, 항상 우리 정이는 항상 사랑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유미 씨네 다문화 3대 이야기를 만나본다. 네. 예로부터 기름진 평야로 유명했던 충북 진천. 테이프 얇아서 못 파는 거야. 밑에 잎만 타 있다고 있네요. 유미 씨 부부는 27동이나 되는 비닐하우스에 각종 채소와 과일을 기른다. 다섯 가지. 여주, 가지, 뭐야? 자우몽? 자우몽. 자우몽인지 내가 그 발음이 안 돼서 난 그런 건 모르고. 또 뭐지? 에? 몽떠이. 몽떠이. 저기 대구까지. 이름 뭐지? 저기 있는 얘기. 시골에서도 제법 큰 규모인 유미 씨네 비닐하우스에선 한국 작물은 물론 유미 씨 고향인 베트남과 동남아 채소들도 여러 종류 키우고 있다. 처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거 저 콩 심어놓으면 콩이 이만하니 이게 뭔 콩 이런 거냐 신기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이상한 건 아, 은하 엄마 거 알아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나 지난 우리 어머님 부자 다 죽었어. 아니 우리 엄마가 뭐라지? 애들이 노지에 심으면 늦게 나와. 우리 아들은 나와야 되는 안 나오니까 우리 엄마는 얘 그 씨가 썩어서 안 나오네. 갈아엎고 나면 이제 저기 가서 하나 나오고 저기 가서 나오고 이게 이제 그때 한참 더 놔둬야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상한 풀이니까 또 풀인지라고 풀약 줘서 죽이고. 시부모님 일을 거둘 때부터 조금씩 심어보던 동남아 채소를 6년 전 부부가 농사일을 맡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아찌 해 먹어요. 장아찌? 예. 장아찌하고 저기 애들은 그냥 쟁여기서 고추장아찌 먹어. 꼭 방울토마토 같이 생긴 작고 동그란 채소는 베트남 가지. 노란색 너무 익어서 못 먹어요. 인디언 여기 노란색이 여기 나 바다 아래 또 씨 만들어 내년 씨 뭐. 처음에 조금씩 키울 때는 고향의 맛이 그리운 마음이었다. 구하려고 해도 없으니 직접 기른 것인데 지금은 여기저기 찾는 곳이 많이 늘었다. 노란 거 이거? 베트남 여주 한 입에도 새록새록 옛 추억이 떠오른다. 특히 설날 때 그 전통 음식이잖아요. 꼭 제사 음식에 어울려요. 예, 설날대요. 뭐냐, 너 꼭 나와요. 집마다 다 그래요. 가까이 지내는 베트남 동생들이 채소를 가지러 와선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언니는 저는 팔는 만장만 잘라주잖아요. 제가 좀 더 잘라주면요 더 많이 가지세요. 동생 말은 친한 사이의 농담일 뿐 굳이 일을 거두지 않아도 유미 씨는 파는 것 두 배 되게 한알은 퍼주고 뭐 하나라도 더 넣어 챙겨준다. 갓수확한 베트남 가지도 식구 먹을 것만 남기고 죄다 쏟아준다.
나이로도 결혼 횟수로도 그리고 넉넉한 품성으로도 진천 베트남 동생들 사이에서 요미 씨는 왕언니로 통한다. 거리가 먼 다문화 가정이나 동남아 식당 중에는 아예 대놓고 요미 씨네 채소를 택배로 받는 곳들이 여러 곳 있다. 시간이 언제 지났나 싶게 바삐 흐르는 농부의 시간. 손녀딸 수연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딸내 부부 대신 어려서부터 수연이는 많은 시간을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다. 할아버지 불러 택배 보내야지. 너 가, 안 가? 가. 갈래? 네. 지금 고맙나? 네. 응, 알았어. 들어가, 할아버지 불러야지. 택배 보내, 할아버지. 할아버지 택배 보내. 할아버지, 응. 아니, 오늘 비가 와요. 응, 비가 와요. 안녕, 안녕. 해봐, 어떻게.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다시 만나 즐겁게 놀자. 안녕, 안녕, 아,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짜 잘했네. 잘했어요. 식구들 중 수연이 단짝은 누가 뭐래도 할아버지 제국시다. 할아버지 뽀뽀. 안 넣어야지. 먹 안 넣어야지. 뽀뽀해야지. 냄새. 뭐 냄새. 나 땀 냄새. 참 죽는 건 냄새. 코로 더러워. 코를 막어. 코를 막어. 이렇게 막어. 결혼 13년 만에 할아버지가 된 제국 씨.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결혼한 걸 알잖아요. 근데 손녀딸이 되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이제 늦둥이를 저 얘기 저기 하니까 손녀딸이라고 그랬다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또 너무 젊은 할아버지가 된 거고, 늦둥이라고 그러면 또 너무 저기고 아주 이제 어정쩡한 애라. 유미 씨와 제국 씨 부부는 결혼한 큰딸내를 아직 데리고 산다. 큰딸 아라는 유미 씨가 베트남에서 낳은 딸이다. 한 살 때 세상을 떠난 친아빠 대신 제국 씨는 큰딸의 아빠가 되주려 한다. 봐봐, 우리 집 비율이 어딘가. 남자 대 여자가 몇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베트남에는 하나, 둘, 셋, 넷. 한국말에는 하나, 둘, 셋, 넷. 딱 맞잖아. 무서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라는 8년 전 제국 씨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8살, 6살, 한참 어렸던 동생들은 걱정과 달리 언니를 쉽게 받아들였다. 아, 좀 먹었네요? 다 하긴 잠시만. 한참 몇 명인데. 나이차 많은 누나 덕에 초등학생 때 외삼촌 소리를 듣게 된 막내 용식이는 조카 놀리는 게 취미. 한바탕 눈물바람 끝에 수연이가 찾아드는 품은 역시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다. 삼촌? 결혼하자마자 데려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더해 제국 씨는 아라를 가슴으로 품었다. 당신 딸이 아니라 우리 딸. 그렇게 뒤늦게 만난 가족은 하나가 됐다. 거기는 아버님이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처음 어때 제가 결혼하다가 따로 살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따로 삼지 말라고요. 그냥 같이 살면 좋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직접 키우지 못한 아라는 유미 씨에겐 무척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래서 결혼한 딸과 사위에게 같이 살자고 말한 남편이 더욱 고마웠다. 됐어, 그지? 이거 누른다. 유미 씨는 18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재국 씨는 유미 씨가 취업한 회사의 공장장이었다. 연애할 때? 넌 그때 무작위 왔었지. 다섯 명이서 그냥 농구댕이 거기 눈이 빠지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생전 처음 본 거 아니야. 눈이 이만치 되었는데. 저기 회사 가래 집에는 눈 어기면 그럼 어떻게 집에 가 몰라. 봉다리 어기 봉다리 다 하면 듣고 그 한자가 두 어기 다 먹고서 걸어가해 우리 회사 집에 가가 문 앞에만 머무서서 막 아이고 못 일어나면 눈을 까뜩이면 아이고 우리는 대미죠. 눈에 콩고물이 씌워졌다 그래야 되는 건가 그때 콕 봤을 때 콩깍지가 콕딱 씌워갖고 뭐 다 이뻐 보이는 거지 그냥. 눈밭에 뛰는 것도 이뻤었어. 그래 처음에 좋아요. 지금 좋아. 그때는 저기였었지. 원티리엔. 원티리엔. 옛날 처음에 만나서 결혼해 집에 있는 여기에 공장장님 불러 우리 어머님 혼났어. 지. 베트남에 어린 딸이 있는 유미 씨와 노총각 재국 씨의 만남. 어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재국 씨는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결혼 9년째 큰딸 아라까지 데려왔다. 사랑한 만큼 서운한 날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서로를 위해 열심히 애쓴 모습들만 기억에 남았다. 많이 고생했어요, 손. 너무 이제 너무 많아. 마누라 제주도 여행도 좀 보내고 제주도 못 가봤다 망할 걸리는데 한번 뒤로 가야지. 제주도 어디서 몰랐어요? 한국 여기 오래 살아서 제주도 한 번 못 갔어요. 손 약속해. 인연을 운명으로 알고 갖고 온 뭉근한 사랑. 함께한 세월이 벌써 17년이다.